움직이는 거예요. 모두 알았죠? 네! 토끼가 깡충 깡충. 자, 토끼 친구들만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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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옵니다. 어, 이상하다. 그렇다면 거북이가 엉금 엉금. 자, 몰래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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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옵니다. 뭐가 움직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다시 한번. 토끼가 깡충 깡충. 자, 이번 더 멀리 가볼까요? 깡충 깡충. 아옵니다. 아우 졸려. 아우 졸려. 늑대가 잡혔어요. 그럼 이참에 사과를 가지고 와볼까요? 자, 지금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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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충. 오늘 토끼와 거북이 놀이 모두 재밌었나요? 네! 그래요. 엉금엉금 느린 친구도 깡충깡충 빠른 친구도 모두모두 좋은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파니파니 친구들도 집에서 재밌는 토끼와 거북이 놀이를 해보세요. 파니파니 파파! 오늘 박개비들이 안 보이네요. 이 날이 꾸물꾸물한데 이 녀석들이 멀쩡한 지붕을 다 망가뜨렸으니. 호깨야! 장깨야! 초가 지붕을 고치려면 지푸라기를 꼬아서 새끼를 만들어야 하니까. 알았지? 그럼 밭에 좀 다녀오마. 아이고, 비님이 오시려나 보네. 미리미리 일을 시켜두길 잘했지? 아니? 어이구, 오양간 며칠에 생겼는데 잠이 오냐? 아이, 돌을 어디서 찾아요? 외양간을 고치라고요. 아, 잠꼬대 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두라는 말이다. 에이, 니가 어디 온다. 이제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게 뭔지 알겠느냐? 혹시 니가 낮잠 자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니가 먼저 잤잖아.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 그래도 나 잡았잖아. 나도 맞고 있거든. 좀 아직도 모르는구나. 응? 미리미리 하는 게 왜 중요한지 깨닫고 오너라. 엄마야. 이거 망치잖아. 오케이야, 저기 봐. 외양간에 소가 있네. 야, 이게 누구냐?